그때 맨날 계란 삶아갖고 가니까 그때 생각해서 삶았지. 야, 조금만 먹어봐. 사는 게 뭐가 그리 숨이 가빴는지 이 소박한 꿈을 이제야 이뤄본다. 여행 온다고 해놓고서 찾아온 곳이 집에서 멀지 않은 야외 식물원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건 꼭 멀리 있지만은 않다. 둘이서 오붓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족하다. 시들기 시작한 꽃에 남아있는 향기는 아쉬워서 더 향기롭다. 눈과 비를 견디고 바람과 맞서서 꺾이지 않아야 꽃을 피우듯 부부도 그렇게 살아왔다. 물은 줘? 됐어. 됐어? 저거 초콜릿 했는데. 네? 초콜릿. 남들 보기엔 별것 아닐지라도 부러울 것 없이 다 이뤄냈다 싶다. 진짜 우리 30년 동안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네. 예약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이제 새해들이 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잠깐씩 시간 내서 이렇게 와보자고. 그래요. 새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주잖아. 우리 둘이 이리 왔다고 꽃들이 그냥. 그래요. 이제 집안 이제 애들한테 맡기고 이제 노후에 그전이 여행 못했던 거 좀 이제 앞으로 좀 재밌게 살아보자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게 질이요. 그래요, 내가 몸 이만큼이라도 좋아져서 당신들끼리 이렇게 여행 나왔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당신하고 여행 다닐 것 같아. 다닐 것 같아? 응. 그래요, 고마워요. 20년 넘게 양조장을 지켜온 아버지. 그리고 또 그 곁을 지킨 어머니. 이젠 든든한 삼형제가 있으니 걱정 없다. 다음 날. 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실 시간이다. 여기부터 걸자. 일은 버렸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영 어설프다. 딸이 있어야 이런 걸 잘하는데, 응?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힘을 모아보니 어찌어찌 모양새는 갖춰져 간다. 고기랑 조그만 걸 하나 더 하자. 됐어, 됐어, 됐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네, 괜찮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드리려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그지. 입양을 다 해야 돼. 화끈한 성격의 큰아들과 막내가 호흡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어릴 때도 해보지 않은 일을 다 커서 한다고 이 고생들이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요. 얘는 안녕. 아직 준비 중이에요,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넘어뜨리는 것 같아, 괜찮을까? 오케이. 센스 있는데? 아, 그럼 띄어쓰기를 항상 해야 되는 이제. 혹시 옛날 백일장 나가서 상 타왔던 응? 저희가 남자들 삼형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만은 그 어떤 딸이 와도 두 손 들 것 같다. 딱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딱 된다. 딱 들어오잖아, 그지? 딱 보이잖아.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하면서 딱 하면 이게 보이지. 잘 붙였네. 눈에 딱 들어오네. 솜씨가 없다고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근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데서 터지고야 말았다. 케이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꼭 못해 이거. 크림이. 세상에 하나